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많이 약한 상태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하는 동안 점점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노화가 시작되고 건강이 나빠지게 되죠. 노화는 신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근육이나 뼈가 많이 약해지기도 하며 얼굴에 주름이 생기거나 목소리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포함한 온몸에 있는 털이 하얗게 바뀌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흰머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위에서 너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라고 말하곤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흰머리가 나는 것일까요? 노화에 의한 흰머리는 멜라닌 색소가 원인이 됩니다. 멜라닌은 흑갈색 색소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긴 하지만 피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위의 색깔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까맣게 되는 것도 점이 까만색인 이유도 눈동자가 까만색인 이유도 털이 까만색인 이유도 전부 멜라닌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의 경우 모낭에 있는 멜라닌 줄기세포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까맣게 보이는 것인데 노화가 시작되면 줄기세포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줄기세포가 없으면 멜라닌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머리카락의 색이 하얗게 바뀌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나는 흰머리를 새치라고 부르는데 새치가 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대학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스트레스가 새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멜라닌 줄기세포가 노르아드레날린에 반응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게 되고 평소보다 더 빠르게 성장, 노화가 일어나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새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 연구팀은 쥐에게 통증, 제한된 움직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그 결과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던 쥐는 5일 만에 흰색 털을 가진 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구팀이 멜라닌 줄기세포의 세포 분열을 억제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막았더니 더 이상 흰색 털이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새치가 자랐다는 것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스트레스가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니 새치를 발견했다면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